찬미 예수님, 오늘은 11월 14일 토요일 평화의 아침 시작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귀찮게 해서라도 지체 없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임금이 말합니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니 청을 들어주어야겠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때를 써서 얻어낼 정도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더욱 당신께 매달리는 일을 뿌리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때 쓰는 사람 못 당합니다. 조르고 또 조르면 안 줄 수 없거든요. 한날 리주하는 자매들이 기도도 하고 저와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여 왔습니다. 가을날 산장에 온 기분이라며 모두들 소녀 감성이 터졌고 아이들은 모두 학교 갔으니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성전에서 마음껏 기도와 찬양을 하고 좋은 공기 많이 마신 다음 가자고 하였습니다. 같은 학년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지만 생활이나 자식을 대하는 모습은 너무 다르고 버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 남편 다 떠나서 오늘은 자신만 생각하라고 하니 그 말만 들어도 마음이 가볍다고 하였습니다. 왠지 마음이 안 돼서 이렇게 발걸음을 옮겼을 때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흐름을 파악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마음의 흐름과 정말 힘들어질 때 나의 깊은 본질을 찾게 되면서 겉대화가 아니라 깊은 속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애쓰는 어머니들에게 주는 저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수녀님 자리 피셔도 되겠다고 저희 집에 와보지도 않으시고 오늘 저를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저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저의 장단점까지도 아신다면서 자기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상태라고 감탄하였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제가 해준 것이 아닌데 어머니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하니 저는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과의 관계, 마음의 흐름이 어떤지 너무 알고 싶고 그래서 성찰하며 공부하고 답답한 것은 탐구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인간 마음 깊이에는 내면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의 모양이 있고 큰 어려움이 닥치면 더 깊은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고 그것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사람이 자신과 상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게 된 것입니다. 그날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흐름을 알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저에게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과 자식들도 알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들의 눈빛을 보면서, 그들의 간절함을 보면서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제가 시키는 대로 남편과 자식들의 마음 작업한 것을 저에게 카톡으로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 한 가정 그들의 흐름을 파악하고 또 필요할 때는 남편과 자식과
통화를 하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알고자 하는 사람, 얻고자 하는 사람, 순수한 열정이 느껴지면 내어주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다면 우리를 만드신 주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순수 열정으로 주님께 매달리면 꼭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순수 열정으로 사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